내 마음에서 내우지 않으려고 쭉 생겨다가 그냥 요 이상의 마음을 가지면 Don't think about anything other than that. Just taking the energy and storing. 여러분 아직까지 이 개념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동적인 서양 미국 문화나 서양 문화는 동적인 문화입니다. 동적인 문화.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문화. Our culture here is more active. It has to do with movement. 저 동양은 정적인 문화거든요. 정적 고요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힘 그것이 동서양 동서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inactive versus the active.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요새 헬스클럽에 가보면 말이죠. 서양은 밖에서 막 이런 나오고 막 이런 걸 지향을 하고 동양의 기운은 동양의 기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기운을 And in the Orient, it's the internal energy. 그래 보세요. 자,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앉아보세요. 지금도 도다야 이제 그 헬스클럽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뭘 가르쳐달라고 가르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서양의 문화는 서양의 몸 움직임을 어떻게 나는 이 힘으로다가 I teach an exercise as a yeah. 힘으로다가 그래 가지고 And this is what I see. 그때 갖다 붙입니다. Use all the strength to get there. 갖다 붙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 이거는 밖에서 외형 밖에 힘으로서 가는 거죠. That's the external strength. 이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밖은 이 세포는 고요하고 매끄럽고 어디에 거침이 없이 걸리는 곳이 없이 가고 속에서 안에서 기운이 이걸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밖의 힘으로 끌고 가집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거든요. 밖은 유하고 밖은 놓고 안에 이 기운으로 몸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럼 이거는 뭐 이거 힘이 안 가느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밖은 이 근육과 세포와 이 조직은 부드럽게 놓고 이 안에서 힘이 이 안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근육과 그게 움직이고 이 안에 힘이 하나가 이 백혈하는 곳으로 쭉 갔다 이제 혈명을 여러분 알아야 돼. 마이크는 이제 책을 보고 이제 혈명을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돼. 이게 백혈하는 곳으로 그냥 이 단전에서 백혈하는 곳으로 studied on the subject. 백혈하는 곳으로 백혈하는 곳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볼 때는 전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May look like that. There is no strength involved. 밖에 모든 이곳에는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Muscles and all your external. 여러분은 가지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힘이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여기에 힘이 필요 있는 지금 이 앞으로 가는 여기 힘이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You need the energy. Use the energy in your legs when you're going forward. You need this. 전혀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고 이 단전의 힘이 이 백혈 쪽으로 해서 이 등 쪽으로 해서 앞으로 그냥 Just pushing out forward. 앞 이 한 줄기의 기운만. That's all you need. 이걸 그냥 두고 한 줄기의 기운만
미는 이거 얼굴 들어가지고 이 여러분은 보이지 않겠지만 yeah. 이 기운이 see, but... 이 기운이 뒤로 해서 한 줄 이 기운만 밀고 올라가는 거죠. It's just what coming from the top, going down, pushing out. Yeah,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개념적으로 방금 개념적으로 그렇게 알지만 지금 보이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하이벨트로 이제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까만 벨트 정도 되면 말이죠. 사람의 귀가 가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He says when we get up to the black belt level, you can actually see the energy. 육안으로 보인다. 육안으로 보인다. 처음에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정말 그게 그럴까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때 그 정도 가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란 게 뭐냐면 기운이 대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마음도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Tell, or 지금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이 가니까 기가 가는 거죠. It's because 그렇죠? your heart is there and your energy is going there too.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내가 이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기운이 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오래되면 내 게 아니고 남의 것도 보이는 겁니다. In time you'll be able to see the other people's thoughts as well. 왜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바람이 부는 바람은 보이지 아니한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보이죠. When you can see the tree that's moving. 그렇죠. Because the wind. 응?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여러분 상호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You can see the tree moving. Yeah. 보인다. 그걸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바람이 닿기 전에 기운을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 그렇게 모여야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의 기운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갑니다. You're able to see the wind before it actually gets to the tree, then you have to come.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옆으로 혈기도나 내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공이 되고 나면 내공은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공이 내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의지 여러분 의지라고 생각하는 의지로 의지는 여러분 하면 되는 거고 그 의지를 가지고 몸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내 마음과 의지는 내 몸에 맡긴 거예요. 몸에 내 몸에. It's not solely your willpower that's gonna get you right there. You have to. 그런 기운이 끌고 가는데 애기들이 애기 나가지고 애기 있나? 애기 나가지고 애기가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뭘 몸을 끌고 가고 일어나고 그러는 The babies when they're born have the willpower to get up or to move around and it's actually within their thoughts. 이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움직이니까 그냥 가. 그러지만 아무데나 들어가고 아무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돼야만이 여러분 몸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That's how our bodies have. 애기들은 어른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그냥 붙잡아지고 그냥 붙잡아지고 애기는 이래도 뭐 생각 없이 한단 말이야. 뭐 이해가 안 돼. 여러분도 여러분 이래 될 때까지. 이래 될 때까지 여러분 몸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지. 애기들은 마음대로 되잖아. 애기들은 뭐 앉아서 뭐 하고 있어? 이거 앉아서 애기들 팔 좀 빨고 지금 놀자. 여러분 이게 안 왜 안 돼? 자 지금 한번 해봐요. 자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여러분 애기 때 다 했단 말이야. 애기 때 이거 빨고 놀았단 말이야. 이거 빨고 놀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기가 여러분들이 애기가 노는 것 같이 여러분이 나이가 8, 90살 때가 애기가 노는 것 같이 놀 수 있으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You can play like babies at 80 or 90 years old, then you'll be healthy. 그렇죠? 그래야 그래.
여러분이 80, 90 돼 가지고 아기가 노는 것 같이 여러분 몸이 자유자재로 되면 여러분 건강한 거죠. Yeah, if you can be flexible and be very free with your body at age 80 or 90 like babies. 그렇죠? Then you are 분명히 건강하죠. Right? 네, 건강해졌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물어다가 여러분이 되면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0대가 가진 파워까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죠? And he says as a bonus, you have the power, the energy of a 20-year-old. 그 파워를 여러분 생각 모양으로 근육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 파워가 아니라 여기서 힘이 정말 쓸 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단전의 힘을 단전의 힘을 올려가지고 꼬아가지고 쭉 올려서 이, 지금 품고 들어서 이래서 앞으로 내밀 이 내밀 이 노공을 쭉 내밀 이것이 지금 이 이게 나간 것이 말이죠 이 힘이 올라가는 이게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알아 안 해도 지금 이게 굉장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힘 안 주고도 오케이 그 힘 안 주고도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여기 지금 이게 때리면 어떻게 되면 대부분 다 마이클 넬슨 저기 등치도 좋은 저런 사람도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it somebody in the forehead like that, and you'll be able to knock out anybody. 그러니까 부드러운 여자 여러분들도 힘을 크게 강하지 않고 순간적인 내용의 힘이 하게 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호흡이 정신이 대우주의 에너지를 내가 여기서 한다는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고 It's more important than eating your meals. 오늘 몇 사람 보니까 하면서 억지로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억지로 아니죠 그냥 Just relax. 이 몸에 still see some of you. 그냥 몸에다가 stretching and see the 안 해도 괜찮아 expression. 안 돼도 아무 관계없어 이게 안 내려간다고 해서 뭐 이게 안 내려간다고 관계있어 관계없어 어느 날 이래 있는데 어느 날 내려간다니까. Yeah, one day you'll just be able to drop. 그러니까 그걸. So he said, if you can't go, that's okay. 일어나고 하지 말고. Don't strain yourself, because I still see facial expressions. You know, you're trying to overextend.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 이게 여러분한테 처음에 기본이 안 되는 걸 갖다 왜 이거 해봐. 지금 재미 없죠? 이래 있으니까. 재미없죠? 그러나 왜 필요냐면 여러분의 기운이 가는 순서가 이게 몸을 돌리는 이게 순서가 기운이 가는 순서거든 기운이 가는 your energy is traveling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 비틀리지 않고 이게 기운이 가지 않고는 나중에 어느 순간 여기 다른 데 해가 이게 돌아가지 않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몸이 돌아가지 않듯이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여러분. It's important that we do the proper the turns and all because that's where how the energy is flowing. 이봐가 지금 아직까지 이 아주머니지. 어떻게 영어로 얘기해? 그 힘들어 그래. 나는 이발을 볼 때 말이야 아직까지 그냥 처녀로 보여 젊은 여인으로 I see you as a still young lady 왜냐면 Because 내가 입산을 산에 갈 때 입산을 할 때 Yeah, when I went to the mountain 29살 29살 29이지 왜 이러고 29살에 내가 입산을 했는데 Yeah 선생님 그때 나이가 90이었어요. At the time when he went into the mountains, his master was 90 years old. 그 선생님 옛날 나는 그때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Yeah, I thought I was a grown man then. 얘보다 더 어린 애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Yeah, he thought of me as a very
맞아요. 그래 나는 그 당시에 내 생각에는 내가 다 컸는데 왜 이렇게 애기 취급하나 그랬더니 I was all grown up in my thoughts. BS 대우주의 에너지에서 내가 애기였던 것이야. Within the universe energy. Then, like, 여러분들 이 방이 더 어려워져야 돼. Need to become younger. 내가 얘를 왜 오라 그러니 모르지 여러분이. Why I asked him to come? 왜 오라 그러니 모르지. Anybody know why? 얘는. What is his shame? Inspiration just goes. Yeah, that's the reason. Yeah, that's the reason. 뭐가 다르냐 생각하는 게 보통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얘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대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적합한 애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 중에 얘를 오라 그랬던 거예요. Because his thought is different from other children, he's he can accept, he can take in universal energy.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 이 내봉을 한다는 것은 내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정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막 건투를 하고 막 격투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 굉장한 정말 차원이 다른 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It's something totally different from any other kind of exercise or other sport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타이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삶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생활, 여러분 삶의 차원이 이 선도를 한다는 선도라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살아서 사후에 증단을 하고 사후에 극락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서 신에 가깝게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 내공의 혈기도의 이 원래 기본이거든요. The basis for Hyeongido is not, we're not talking about the after death or any other time, but it's like, I guess like heaven and earth kind of a thing where we want to create, we want to have that life on earth, that good life. Because we're not talking about the later life.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지금의 삶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삶의 차원이 정말 괜찮은 life. 정말 높이. He talks about two different life. One your practical life as everyday life, like going to work and living life, and then the other life being your true life, and how you want to be as a person, how you want to live. 여러분 생활이 좀 구차하고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삶의 차원과 여러분 지금 생각이. 생활과 삶을 같이 생각합니다. 생활이 쪼달리면 삶이 굉장히 괴롭게. Most of us think that is the same. Your everyday life and your 괴롭게 생각하는데. Like your life is the same thing, but he separates that. 생활이 좀 불편하고 구차한 것은 생활이 구차하고 어려운 것은 불편할 뿐이지 삶의 차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So even if you may have difficulty in your everyday life or may not be what your everyday life wanted to be, you can still create that other life. I don't know what word would you use? Do you understand what he's talking about? What I'm trying to say? The two different lives that, I mean, what would be a more appropriate word? Your spiritual life. Okay, is that how you would understand it as a spiritual life? Oka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생각으로 그걸 가졌으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걸 인지해가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애기 모양으로 즐거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여기 내공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입이 내 입이 단조.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but the only way we're going to be able to get to that spiritual life, that enjoy that part of life, is our bodies have to be freely, willingly be able to do
without actually having to think about. 여러분한테 기어리에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차원도 좀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알고 또 이제 그랬으니까 같이 열심히 행동을 해가지고 언제 시간 돼야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내 있는 곳에 트레이닝장에 가서 그 물 입고 산에서 그 에너지 공기와 같이 이제 행동을 해보면 아 그냥 이게 에너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Because after years of training, and if we have a chance to go visit him in Korea and go to his training center, he's got a huge place outdoor. I saw it last time I went, and if we can practice training there, then you'll get fully understand. 지금이나 미국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데보다도 시간만 나면은 고요한 방도 좋고. 나무 지금 조금 있으면 좋을 때입니다. 왜 좋을 때냐면 나무에 물이 막 이렇게 오를 때거든. Springtime and you'll be able to. 물이 오를 때. Talks about the water, the tree. 봄에 비가 오고 나서 나무에 물이 살짝 올 때 나무에 가서 나무를 탁 잡고 말이죠. 길을 다 떼고. Hug a tree and you can listen. 이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몸을 나무에 의지하고 이래 있으면 말이야 그 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정말 들려. Yeah, the water coming up through the tree. 나무. 그게 왜 들리는 거야? 처음엔 안 들리는 거야. 처음엔 다른 사람 들으면 바람 소리 들리는 거야. And at first you hear other noises. 정말 여러분들이 길, 그게 들리지 아니하고 그따 길을 막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고 내 몸이 정말 내 세포가 그 나무에 대고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익혀서 나무가 교감을 느끼면 그 나무가 나무에 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직접 들려요. 그것이 대우주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몸에다가 하나씩 쌓는 거예요. That's another way of storing the universe energy.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우주의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쓰는 것은 그걸 지금 생각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 몸이 가고자 하고 내 몸이 기뻐하고 내 세포가 세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조금씩 향상시키면 여러분 매일 전부고 ourselves, we're able to change ourselves with continuous exercising and taking in the universal energy, and we're able to talking about the spiritual life. We talk about going in a different level, reaching a different level. 여러분들 다른 잡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나면 오직 대우주의 에너지 이거는 자꾸 말해 밤새도록 얘기해도 여러분은 자꾸 당부하고 싶고 대우주의 에너지가 내 코로 들어서 내 단전에 이르고 이 마음 whenever you have time just concentrate and take in the energy. 그래서 시간만 그 얼마나 좋아요. 밤을 복잡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이게 눈 깔고 아무도 앉아서 내 단전에 닿는 대우주의 에너지가 단전에 닿고 단전에 쌓이는 이 기분. Just feel the energy being stored. 굉장히 즐겁죠. 근데 여러분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It makes me very happy, but I'm sure you don't feel that yet. 이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겁니다. He enjoys it more than eating his meal, so. 맛있는 음식 이만큼 맛있어요? 아니 맛있는 음식은 또 위에 들어가 소화돼야 되고 이게 많이 해야 되면 이거는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The food you intake has to be digested and it takes all that work, but this you just take it straight.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 여러분이 모르는 거죠. You don't realize how good that is for you.
나는 젊어서 막 어떻게 막 웃습니다 막 이런 웃으면 미스리는 막 화를 내. 노 트랜슬레이션. 아 근데 왜냐면 사실 다 젊은 거거든요. 젊은 건데 글쎄요 안 젊은 거예요 기분이. 왜? 몸도 기분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내만 좋은 거 내만. 내만 좋으니까 기분 나쁘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조금을 먹고 어떻게 조금을 거하다고 그것이 애기 모양으로 정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우주의 에너지를 여러분 몸에 축적시키는 밖에 없어요. 그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도 즐겁게 가진다는 것은 흔히 마음 즐겁게 가지라는 이런 말로서는 안 되는 거야. 몸이 즐거워야 마음이 즐거워. Your body has to be happy in order for you to be happy. So I can't keep telling you to be happy until your body is relaxed and it's comfortable and it's able to do and feel pain and all that. And then you'll really be happy. 여러분 시간 만나면 말이야. 시간 만나면 특히 여자분들 시간 만나면은 여자끼리 여자끼리 입 운동 어쩌고 입 운동 하지 말고. That's the thing. He says when you have spare time, especially females, instead of gossiping. Oh. No, don't work your. 시간만 나면 말이죠. 조용히 앉아서 여기 에너지를 내려서. 이게 얼마나 즐거워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관계없잖아. 자, 벽을 따고 앉아가지고 이 대우주 에너지가 여기 닿는 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 시간에 공연이 완전히 다른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이것보다 그러고 나면 배도 안 고파. Being taken on that external, I mean that internal energy, then you're not even hungry.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이 단전을 잊어버리면 가만히 있어. 즐거움이라고 해서 진정한 즐거움이라서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Happiness comes from within. 그냥 잠깐 즐거움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다든지 어떻게 뭐 이것은 잠깐의 즐거움이고 short-term happiness is when somebody gives you a compliment or you receive something or something of that nature. 진정한 젊음은 내 몸에서. The true happiness comes from your body.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화가 지금 50대란 말이. Yeah, you're in your 50s. 그렇지, 50대지. Yes. 60. 60이 가까워졌네. 60이야. 응? 시스템이 그러자. 그럼 내 나이 되려면 10년 더 있어야 된다. Yeah, about 10 more years till you reach my age. 10년 동안 더 열심히 하면 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는 you practice very diligently. 10년 후에는 50살 정도는 돼 있을 거야. Go backwards 10 years to 그렇게 돼야 된다. 자, 지금 이봐 일어나면서 말이야. 앉아서 일어나면서 I saw you getting up. 이건 이러면 젊었다 안 젊었지. Then you can't be happy. No. 지금 왜냐면
이번 그 시간 날 때마다 걷는 거 자주 걷고 그리고 허리 굽히기 열심히 하면 이 크게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리 하지 말고 아무리 뭐 살아 있다고 입이 살고 사도 자 걷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알분에 그저께 걸을 때 그저께 걸을 때 입을 안 왔잖아. 입을 안 왔지. 어, you weren't here last class. 이렇게 안 왔지. Okay, we didn't walk last class anymore. 자 집에서 말이 무슨 입을 안 걸어봐. 안 걸어. 안 걸어. 안 걸어. 안 걸어. 걸어. 오케이, 뭐 걸어봐, 걸어. 오케이, 자 집에서 자 얘 갈 분이 안 온 사람들은 오케이 집에서 자, 우리가 말이야 자 집에서 자 이 무릎하고 발바닥 이 사이하고 이 가서 자 처음에 그럴 때 말이야 그냥 툭 찬다. 툭 찬다. 툭 차는 기분으로. 툭 찬다. 툭 차는 기분으로 집에서. 그 거울 봐도 괜찮아. 툭 찬다는 기분. 툭 찬다는 기분. 툭 찬다는 기분. 툭 찬다는 기분. 이게 처음에는 이 툭 찬다는 기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끼는데 어느 날 이 툭 찬다는 기분이 어디 온다? 툭 찬다는 기분이 기운이 어디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 Where does the energy go when you're kicking like this? 어디로 가냐고요? 기운이 어디서 나든 열 번. 그래. 그래 어디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알아 들었네. 그래서 발 끝에서 이게 툭 차는 게 아니고 다니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킥킹하는 거 마찬가지야. 킥킹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저 봐. 저 한 봐. 발 차는 거 봐. 아! 힘이야? 아니거든. 이거 같은 거 이거 같은 것도 이거 같은 거야 봐 같은 거 이 기운 이거 단전에서 바로 저 발 끝에 쭉 가서 이게 마찬가지야 그냥 툭 가 이게 그냥 툭 가는 거지 그런 거야 툭 가는 순간 스피드와 이 순간 여기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기운이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전체가 그러잖아 왜냐면 이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올라오면 다 된 거 아니야. 이게 또 이거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저 킥킹 연습은 거진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된 거야. 그래서 이 단전에 기운이 전해지는 제일 단전에서 발끝까지 기운이 전해지는 제일 첫 단계가 툭 그러면 다 된다는 거다. 알고 걸어가지고 다음 다시 걸어봅시다. 오케이. 자, 툭, 그렇지. 오케이. 너 이봐. 너 툭, 그렇지. 툭, 그렇지. 툭. 오케이 마이 굿 그렇지 굿 오케이 굿 그렇지 그렇지 자 그다음 자 오케이 어른들이 뭘 걷는 연습하나 할까요? Okay, bad. Neat. Okay.
빨리 자 Faster. 조금 빨리 자 여 자 오케이 굿 굿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와우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이거 뭐해 말이죠. 이게 이렇게 걸어보면 말이야. 이게 어떤 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안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딱 붙으면 걸어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뛰는 거 비슷해요. 그 기분 어떤 기분이냐면 자 이런 기분을 걸어가면은 그 이런 기분을 걸어가면 말이죠. 이 여러분 뛰는 거 걷지만은 뛰는 거 똑같아야 돼. 이 그 이런 기분으로. 기분은 어떤 기분이냐? 기분은 이런 기분이거든. 이런 기분. Like bouncing, 이런 like... 그냥 뛰어도는 이런 기분이거든. Yeah. 이런 기분으로 걸어가면은 산에 특히 산에 이런데 올라가면 like 이런 기분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판 살 판 뛰어가야 돼. Yeah, you can go up the mountain like that and go faster than anybody running up the mountain. 죽을 판 살 판 뛰어가야 돼. 근데 기분은 처음에 이런 기분, 기분은 아무리 올라가도 똑같은 기분이야. 근데 여러분 몸이 이런 기분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런 기분 그냥 기분 항상 이런 기분 always in that state 응. 몸이 그런 기분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 기분 즐거운 기분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야 즐겁잖아 그냥 즐겁잖아 애기 모양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그런 기분, 애기 뛰어댕기듯이 그게 이제 단단 여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기운이 이래 가면서 이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 하면 굉장히 이게 보통 그냥 산에서 내가 앞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뒤에 사람은 죽을 판 사람은 뛰어오거든요 왜냐면 이 추진력이 시간 이걸 가면 갈수록 자꾸 빨라집니다 자꾸 빨라져요. So as he goes, he gets faster. 근데 뛰는 건 아니에요. It's not running, it's walking. 왜 뛰는 거예요? 뛰는 건 발이 떨어져야 뛰는 거니까. 이거 발이 안 떨어지니까 뛰는 건 아니에요. 뛰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You know, you're not doing this, but you're like pushing off what you're doing. 여러분들이 한국에 땅을 접는다는 이제 그런 접어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말로 그게 이 대가 땅을 주여서 간다. 그걸 가는 것이.
증발해서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땅을 줄여서 땅을 주름을 잡아서 땅이 주름을 잡히지 않잖아. 그래 주름 잡는 것 같이 남들은 그렇게 뛰어서 따라올 만큼의 그렇게 스피드가 있다는 것이야. Within the ground, which is not possible, but the way you practice walking, so that you're going that much faster, as if you're,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but I'm not quite understanding what he's saying either, but he's talking about folds, kind of like, and he can be walking, and for the rest of them, it'll be like running, just because of this exercise, and he can walk fast. 어떤 기회에 우리가 이제 산이나 들이나 가보면 재미가 있어요. This is at some point if we can go outside in the field, it's more fun. Yeah, if you're walking, it will be struggling.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제일 첨단이 뭐냐면 빨리 걸어가는 게 제일 첨단. For your best, for your health, is the walking exercise. 어쩌고저쩌고 해도 인간이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것만 잘하면 제일 건강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밖에 집에 있으면서 말이야 앉아 있지 말고 시간만 나면 오케이. 오케이. 거울 보고 힘들면 일하지 말고 거울 보고 웃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는 이게 말이야 이거 처음에는 이게 올라가 힘들어 yeah, 어느 순간 이게 가벼워져서 말이야 가벼워져서 어떤 기분이 생겨나면 내가 일어서 걷는 게 좀 한 근데 한참 오랜 동안 이래 하다 보면 이런 기분이 생긴다. 날아가는 기분. 이런 so 기분. At some point, that's 응? the kind of feeling you're gonna get. 이런 기분이 생긴다. 이런 기분이 pain, yeah, 기분이 eventually... 기분이 생기면서부터는 부터 아 내 몸이 가벼워지고 아 내 몸이 걸어가고 싶고 걷고 싶고 마음이 이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말이야. 지금 이번 올리는 게 힘든다 말이야. 왜? 또 힘든다. 그러니까 열심히 집에서 저 그 시간만 나면 그거 볼 때도 텔레비 볼 때도 I'm watching TV just practice. 오케이. Instead of sitting down. 텔레비 볼 때도 오케이. 물론 어떤 데는 이게 더 아파 가지고 yeah. 더 무릎이 부을 수도 있어. Some days you will get swelling and it will be more painful. 그러니까 내 있는 동안 말이야. 이게 더 부어 걷지 못하고 내가 나서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He says, as long as he's here, if it swells up and we get better, take care of his feet. Don't worry, don't stop you from doing exercise.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할 테니 일단 해. 오케이. 자,
final bow. Thank you.